안녕하십니까. 정선아 주민입니다. 오늘요, 비가 엄청 온다고 했는데요. 아직 비가 안 내려서 제가 여기 산에 와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 이게요, 가지더부살이에요, 가지더부살. 제가요, 가지더부살이를 이제까지 채취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빼곡하게, 정말, 틈새 없이, 이렇게 자리 잡은 애는 제가요, 처음 봐서 여러분께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거는 바로요, 다래덩굴인데, 다래덩굴 바로 아래 세상에. 완전 군락이라도 이런 군락이 있을까요? 우와. 제가 정말, 이렇게 가지더부살이를 봤어도, 군락을 이룬 걸 봤어도, 이렇게 빼곡하게 한 거는 제가 정말 난생 처음입니다. 난생 처음. 그래서 놀란 가슴 부여잡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와. 제가 사실은 저쪽 옆자락까지는 제가 채취를 했었어요. 작년 올해도.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저번에도 채취하고 이래서 한번 다른 쪽에도 한번 와볼까 해갖고 바로 제가 옆자락을 와봤더니만 세상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내년을 기약하려고요. 아, 정말 놀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그쵸? 저만 놀란 게 아니겠죠? 이거 봐요. 여기는 그냥 뭐 옆에 뭐 이렇게 굴러기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이렇게 몰아서 있네, 몰아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거를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에는 아직까지 채취해도 되네요. 이거 봐요. 이거 보통 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막 빼곡하게 안 했고, 보통 이제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는 정말, 이렇게 많아요. 가지더부살이가, 여러분. 와, 이런 거는 다 제가, 이제, 오늘도, 할 만큼, 채취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겠어요. 오, 이거 보세요. 다 가지더부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많은 데를 제가, 이제까지 다른 곳에만 다녔던 거예요, 세상에. 와, 지금요, 비가 오려고 후덥지근 하면서 날씨가 왕창 흐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채취한 가지더부살이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제 친구를 주려고요. 친구가 가지더부살이를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채취해서 갖다 주려고요. 이만큼 채취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만큼만 하고 이제 하산해야 되겠어요. 와, 내년에는요, 정말 더 많이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와, 여기는 다 거의 다래덩굴이 이렇게 막 많이 있어요. 저쪽에도. 이쪽에도. 와, 여기 산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새소리 들리시죠? 흉내를 못 내요. 와, 여러분, 장마철에 건강 더욱더 신경 쓰시고요. 언제나 행복하게 웃음꽃 피는 하루 오늘도 보내십시오.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 아줌매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너무 영상을 좀 많이 어지러웠죠. 좀 신경을 쓸게요. 근데 찍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막상 찍어보면요. 제가 봐도 어지럽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뿅뿅.